안녕하세요.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요.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면 페이지 188페이지 의사표시를 할 차례입니다. 일단 의사표시 의의가 나오는데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고 요 의사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죠. 그래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다. 그다음 2번 의사표시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1번 효과 의사가 나오고 우측에 2번 표시 행위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죠. 의사표시는 그냥 써 있는 대로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의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효과 의사라고 하고 요 표시를 뭐라 그러냐면 표시 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 표시는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끝입니다. 그죠? 우측에 보시면은 묵시적 의사 표시가 나오는데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190페이지에 의사 표시가 난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 표시는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 이것이 불일치 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한마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의사 표시가 뭐죠? 불일치됐다. 이럴 때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만약에 효과 의사에 따라서 효과 결정된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만약에 표시 행위로 효과가 결정돼야 된다. 그럼 이걸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의사주의에 따른다면 속마음대로 뭐할 필요 없죠?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는 거고. 표시주의에 따르면 말한 대로 뭘 해야 되죠? 1억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원칙이냐?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표시주의가 원칙이에요. 의사주의는 예외입니다. 그럼 결국은 둘다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모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절충주의이긴 한데,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표시주의의 기운, 치우친 뭘 취하죠? 절충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는 대로 1억을 줘야 되고 예외적으로 속마음대로 뭐죠?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3번 우리 민법의 태도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로 해서 표유자의 진위를 존중하는 표시주의의 기원 뭘 취하죠? 절충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원칙이 표시지, 예외가 뭐죠? 의사주의가 됩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의사표시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느냐, 요 문제인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려면 몇 단계가 필요해요. 첫째,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땅을 팔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고민하다가, 아, 내가 을에게 땅을 팔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단계.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일 거고요. 이 완성된 의사를 편지로 써서 을에게 보냈어요.
발송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발송된 편지가 을의 집에 도착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도착한 편지를 을이 뜯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인식하는 단계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을이 그 내용을 인식해야 알아야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뭐라 하느냐면 요지주의라고 합니다.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착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도착할 필요도 없다. 발송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뭐라 하느냐면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총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세 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가 우리 민법에 없어요. 우리 민법에 없는 게 뭘까요? 표백주의. 표백주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뭘 취할 수밖에 없냐면 표백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뭐 할 수 없어요? 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없는 거냐면 요지주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지주의는 가표의자에게 너무 불리해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을의 손이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뭐죠? 땡인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지주의는 너무나 표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는 없고요.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 세 개를 취해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발신주의가 뭐죠? 예외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재 보시면 서설이 나와 있고요. 1번 상대방 없는 경우는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 뭘 취하죠? 표백주의를 취한다. 2번 상대방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예외적으로 뭐가 돼요? 발신주의가 되고 요지주의는 우리 민법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111조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언제죠?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서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고요. 넘겨보시면 그래서 1번 원칙, 2번 도달주의 원칙에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양가리 1번에서 도달의 의의가 나옵니다. 자,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는데 도달이 뭐냐? 일단 도달이란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의사표시 효과가 생긴다. 이게 뭐죠? 도달주의고요. 요지주의와 다른 점은 그 내용을 뭐까지는 필요 없죠?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뭐죠? 도달된 것이고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달라지는 건 뭐냐면 손에 들고 있으면서 몰라. 그래도 이미 뭐죠? 효과가 생긴 거다. 왜냐하면 도달주의는 그 내용을 알아야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교재 보시면은 도달의 의의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양가리 1번에서 도달의 의의. 도달한 때라 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뭐죠? 지배권 안에 들어가. 이 첫 번째 권이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뭐죠? 말한다. 그 다음에 예컨대가 나오고 판례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다는 말이 뭐냐?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만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뭐죠?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는 거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도달된 것이고 따라서 의사표 효과는 뭐죠? 발생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우편 받아보시면 우체부 아저씨가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족 중에 아무나 이름 적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만 도달인 것이 아니라 가족이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니까 가족이 받았다고 뭐죠? 이름을 쓰는 것도 뭐죠? 도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발생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판례 보시면은 핵심 판례에서 1번은 방금 읽어본 내용이고 2번을 볼게요. 채권 양도의 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 사무소예요. 동업자 사무소에 배달됐다면 도달됐는지가 좀 의심스럽죠. 거기다가 또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됐어요. 그럼 이건 명백히 뭐 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지배 영역 내 진입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니까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죠? 도달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니까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잘 나옵니다. 이 판례는. 그 다음 2번 문제가 되는 경우 1번 수령 거절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안 해요. 그러면 도달된 것으로 뭐하냐면 간주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뭘 생각하면 기억이 쉽냐면 우병우 씨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 민정수석 하셨고 그분이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 그 소집 뭐죠? 출석 통지서를 보내려고 갔더니 집에 없었어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집에 있는데 안 받으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곳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집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양반이 가족과 함께 도망갔어요. 기억나시죠? 그 집이 빈집이었단 말이죠. 왜 가족과 함께 도망가느냐? 가족이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이 받아도 도달된 거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처벌을 받으니까 도달시키지 않기 위해서 본인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뭐죠? 가족과 함께 도망가게 된다. 그래서 뭐죠? 그분이 법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2번 격지자 대화자는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판례는 일단은 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판례 밑에 보시면 2번 도달주의 효과에서 1번 의사표시 철회가 나와요. 철회가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죠? 철회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도달이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된 후에는 뭐 할 수 없겠습니까? 철회할 수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발신 후 도달하기 전 요 사이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철회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다. 따라서 도달이 돼서 이미 효과가 생겼다면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 도달되기 전에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다. 그 다음 2번 의사표시가 연착, 늦게 도착했다. 불착, 도착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을 져야죠? 표의자가. 따라서 표의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3번이 참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발신 후에 사정 변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발송 후 도달하기 전 요 사이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 아니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이 양반이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민법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사망을 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도달주의 예외에서 발신주의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도달주의가 원칙일까요? 아까 우리 설명드리면서 요지주의는 취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왜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가 원칙이냐? 발신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신만 하면 바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굳이 등기속달 같은 거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효과가 생겨요? 발신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갑이면 을을 연맥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 편지를 막 일본으로 막 알래스카로 막 캐나다로 막 이렇게 돌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미 발송했으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할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 뭐인 거예요? 도달주의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뭐가 발신주의냐면 을 상대방이 이미 자신에게 무엇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다면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뭘 취하냐면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도달주의가 원칙인 이유는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그러면 발신주의는 언제 취하느냐? 상대방이 이미 뭐하고 있을 때요? 예상하고 있을 때. 이미 의사표시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뭘 취하는 거죠? 발신주의를 취해요. 그러면 언제 상대방이 예상을 하느냐? 답장이 발신주의인 거예요. 뭐가요? 답장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에게 먼저 뭔가를 보냈어요. 그거에 대한 갑의 답장이라면 을은 자신에게 무엇이 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뭐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답장이 발신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기억합니다. 자, 뭐가 발신주의입니까? 답장이. 그럼 보자고요.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 자,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다는 거예요? 최고를 했다는 거죠. 촉구를 했다는 거죠. 최고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답장인 갑의 확답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발신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3번을 먼저 볼까요?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마찬가지죠?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습니까? 최고를 했죠. 최고에 대해서 갑이 뭘 했어요? 답장. 확답을 했죠. 그래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이 뭐가 돼요?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3번 볼까요? 4번.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승낙이 나오려면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다는 거예요? 청약을 했다는 거죠. 청약에 대한 답장인 갑의 승낙은 뭐인 거예요? 발신주의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이 뭐가 돼요?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 그 다음에 또 5번,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뭐의 답장이라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죠. 그러면 2번을 빼고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답장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에 대한 확답은 답장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발신주의가 되고 청약에 대한 승낙도 뭐예요? 답장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발신주의가 된다. 이렇게 되면 되고 추가될 것은 뭐죠? 2번이죠. 사원 총회 소집 통지가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죠? 발신주의예요. 왜 그런지 또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원이 뭐예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뭐죠? 사원이고 사원총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주주총회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주가요, 총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그러면 사원총회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1,000명이 모두 참석해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반드시 1,000명 모두에게 뭐는 해줘야 되냐면 소집 통지는 해줘야 되고요. 한 명이라도 안 하면 그 사원총회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그죠? 반드시 뭐는 해줘야 돼요? 소집 통지는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소집 통지 안 했다면 그 소집 통지를 안 했다면 그 사원총회는 뭐죠? 무효인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서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비로소 소집 통지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물리적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도달 안 되면 그 사원총회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취합니까? 발신주의를 취해요. 그래서 소집 전 일주일 전까지 전원에게 뭐만 하면요? 발신만 하면 소집 통지한 거다. 뭐까진 필요가 없어요? 도달까진 필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발신주의가 끝난 거죠. 그다음 3번 의사표시에 뭐가 나오냐면 공시성달이나. 자, 이것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기억하면 되냐면 우병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병우 씨가 가족과 함께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어딘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뭐 현상금도 걸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마지막에 그 특위에서 공시송달을 할까 검토 중이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113조를 읽어볼게요. 표유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자, 그 경우는 우병우인지는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가족과 함께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과실 없이 상대방이 뭘 몰라요?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뭐 할 수 있습니까? 송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을 하게 되고요. 의가 남아있고 요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절차 효과가 나오는데 절차는 가입표예요.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사소송법 내용이지 민법이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는 거고 효과는 원칙만 기억하시는데 법원 게시판에다가요. A4 용지에다 내용을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2주가 경과되면 2주가 경달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뭐가 되냐면 간주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언제 공시송달하느냐?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뭐합니까? 공시송달하게 되고 공시송달하게 되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간 게시하고요.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뭐가 됩니까? 간주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 특위에서 우병우 씨한테 공시송달 여부 할까 말까 검토 중이다 까지만 나오고 공시송달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도달된 곳으로 간주가 되려면 몇 주가 지나가야 돼요? 2주. 근데 2주가 지나게 되면 이미 그 청문회 기간이 끝난 후였어요. 무슨 이해돼? 그죠? 그러니까 요때 공시송달하면 이미 끝나고 나서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어차피 뭐 할 방법은 없어요? 처벌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려고 하다가 검토만 하고 안 하게 된 이유가 2주가 지나야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수령 능력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요. 근데 상대방이 받긴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놈이 빨간 검은 건 글씨고 흰건 백지다. 전혀 그 내용을 읽을 능력이 없어요.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놈이 손에 들고 있더라도 뭐가 없어요?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도달이 되려면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요지 능력이 필요한데 요 요지 능력을 뭐라 그러냐면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수령 능력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뭐죠?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측에 의 한번 읽어볼까요? 의.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란 의사표시를 뭐할수 있느냐?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넘겨보시면 2번 수령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가 수령 무능력자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제한 능력자를 일률적으로 다 뭐로 집어넣으세요? 수령 무능력자로 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왜 도달을 안 시키냐면 능력이 부족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고 도달 안 시키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제한 능력자 측에서 보호받기 싫대요. 그럼 굳이 뭐할 이유는 없어요? 보호할 일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제한 능력자 측에서 오히려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에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안 떼이는 그때는 뭐가 되냐면 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진 않겠지만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자에게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엇이 인정됩니까? 수령 능력이 인정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또 법정 대리인이 안 되는 뭐가 됩니까? 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절에서 법률행위의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법률의 해석의 의인데 요거는 법 해석이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면 법률행위 해석 그러면 자꾸 이거 법 해석하고 연관시키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해석하는 거라고요? 의사표시. 자, 왜 그런 거냐면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법률의 효과가 어떤지를 알려면 의사표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효과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니까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뭘 해석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이거 개념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해석 방법이 나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 표시가
일치됐다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속으로는 계집을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때 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느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자,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갑의 표의자 의사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을이 들은 것만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규범적 해석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갑,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걸 우리가 뭐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표의자 입장이라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의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겠다는 거고요. 이 의사가 뭐냐면 효과의사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뭐죠? 자연적 해석이에요. 자, 그럼 해보죠. 자, 이 사례를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표시된 대로 집이 되는 거고요. 이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개 집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원칙이에요? 자, 이게 무엇과 통하게 되냐면 여기서 했던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에 통하잖아요. 동의하시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규범적 해석은 뭘 말하는 거예요? 표시주의를 말하는 거고 자연적 해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의사주의를 말하니까 우리 민법이 뭐가 원칙이라고요? 표시주의가. 따라서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은 뭐인 거예요? 예외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문제 지문에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별말 없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죠? 맞는 말이지만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죠? X가 되는 거고요. 별말 없이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뭐죠? 맞는 말이지만 표의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그럼 우측 카드에 넣으면 판례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판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판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뭐죠?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이 뭐죠? 규범적 해석인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 해석은 원칙이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이다. 이런 얘기죠. 계속 보면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마지막에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뭐가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판례도 봐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언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대신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면,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계집 팔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하는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이 알았거나 또는 뭐죠?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다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판례를 볼게요. 밑에 이제 두 번째 판결도 굉장히 유명한 판결인데 이런 겁니다. 사건 내용은. 갑이 예를 들어서요.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둘이 친구인데. 근데 친구에서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요놈이 어느 날 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니 망했대요. 야, 나잖아. 완전 망해서 개그지 됐거든. 그래서 갑이 값을 늘어. 야, 그러면 내가 빌려온 5천만 원 어떡할 건데? 그러더니 내가 네 돈은 꼭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탈탈탈 털어보니까 3천만 원 있더라. 요거라도 받으면 요거 주지만 끝까지 5천만 원 다 받겠다 그러면 나 돈 못 준다 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갑의 입장에서 완전 그저새끼죠. 그죠? 그래가지고 야 인마 너가 힘들더라서 내가 빌려준 거잖아. 알았어 몰라. 나 완전 나 망해서 완전 개그지야 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갑이 망한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갑은 어떤 마음이니까 일단 내가 너한테 3천만 원 받아두고 나중에 네가 돈 생기면 추가로 2천만 원 받겠다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갑의 의사는 2천만 원에 대해서 뭐 할 마음이 없냐면 면제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놈이 이거라도 안 주면 안 받으면 못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좋다. 그럼 내가 2천만 원 안 받겠다라고 표시는 뭐라 그런 거죠? 2천만 원에 대해서 뭐예요? 면제해 주겠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3천만 원 갚았고요. 갑은 을에게 돈을 다 받았다는 의미에서 영수증에다가 뭐라 적어놨냐면 총완결이라고 적어줬어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갑이 어떻게 해요? 2천만 원 못 받아 속이 쓰렸는데 몇 주 지나고 이 그저스 놈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로또가 또 이름 바뀌었더라고. 그죠? 복권에 당첨되다가 떼보자 됐어요.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추가로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자, 원시적으로 2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므로 표시된 거로대로 뭐죠? 2천만 원 뭐죠? 면제한 거다. 따라서 을이 나중에 떼보자가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2천만 원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판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총완결이라는 문헌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통 영수증의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시에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고요. 따라서 표시된 대로 총완결 돈을 다 받은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면 이제 뭐가 나오죠? 자연적 해석. 자, 의의는 뭔가요?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뭐죠? 자연적 해석. 근데 이번 적용 범위. 자, 언제 자연적 해석합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있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한다. 물론 우리 민법 뭐가 중요한 과목이죠? 원칙이 중요한 과목이니까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예외적으로 뭐죠? 자연적 해석이라는 거 꼭 가져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연습을 좀 해보죠. 연습입니다.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다시 한번. 갑이 지금 속으로는 뭘 팔고 싶어요? 계집 팔고 싶으면서 집 살래? 그랬더니 이쪽에서 내가 네 집을 살게 라고 했단 말이죠. 자, 일단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가 돼요? 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되게 돼요. 이게. 다만 지금 갑은 실수했죠. 지금 원래는 뭐 팔고 싶어요? 계집 팔고 싶은데 뭘 팔게 됐어요? 집을 팔게 됐어요. 실수죠. 이거 우리가 뭐죠? 착오해. 이거 우리가 착오에 관한 의사 표시가 되고요. 좀 이따가 자세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조심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해볼게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 집이 되죠. 그럼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를 않아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착오 문제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문제될 수 없어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질문을 무조건 나오고 있고요. 그럼 뭐죠? X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으므로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들으시면 이해하세요. 근데 까먹더라.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원칙 예외 이거 기억하면 안 되고 연습장 펴놓으시고 저처럼 한번 따져보셔야 돼. 따져보셔가지고 아 이게 요 내용이구나 라고 극복이 되면 괜찮은데 자꾸 이걸 안 해보시면은 그냥 들을 때마다 나중에도 먼저 새로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예를 좀 바꿔볼게요.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한 말이죠. 근데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뭐라 그랬냐면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 하게 되냐면 성립되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표시했죠. 오 표시했더라도 계집을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슨 해석을 했어요?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게 뭐예요? 오표시 무효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은 무슨 해석 결과인 거예요? 자연적 해석 결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그럼 교재 보자고요.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오표시 무효 원칙 해가지고 사례가 나오고 또 밑에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와요. 자, 이 판례는 뭐냐 하면 실제로 사고 팔고 싶었던 것은 갑토지예요. 뭘 사고 팔고 싶다고요? 갑토지.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뭐라고 써놨냐면 을토지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요 매매 대상이 되는 것이 갑토지인지 을인지는 뭘 해야 돼요?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하면 뭐가 돼요? 을토지가 되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갑토지가 되겠죠. 그럼 먼저 규범적 해석인지 자연적 해석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판례 봅니다. 박스를 읽어볼게요. 박스. 이렇게 나와있죠.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쌍방 당사자가 모두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쌍방 당사자가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말은 계약의 목적물이 쌍방 모두가 갑토지인지를 알았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대로 갑토지에 대해서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고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슨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사례예요? 취소할 수 없는 사례인 거예요. 왜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뭐죠? 무효고 뭘 다시 등기해줘야 돼요? 갑토지를 등기해줘야 된다. 왜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니까요.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그 목적물의 집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자, 지금 판례가 착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왜요? 자연적 해석의 사례니까 계속 보시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갑토지에 관한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왜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다. 따라서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새롭게 갑토지를 다시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보충적 해석이죠. 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 그때는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다 제3자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죠? 해석 후. 먼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를 때 하는 것이 뭐예요? 보충적 해석이고요. 처음부터 뭘 할 수 없습니까? 보충적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 예외가 뭐죠?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해석에 뭐가 나오죠? 기준이 나와요. 좀 적어보면. 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 우리 민법, 우리 판례는 첫 번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 이렇게 나오고. 목적 가지고 해석했는데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임의법규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마지막에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외울 거는 아닌데 일단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요 네 가지는 단계 문제다.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인 간습, 안 되면 임의복규, 안 되면 신의성실 및 조리지. 요 네 가지를 뭐해서요? 종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 문제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요구하고 요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하고 결합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목적은 뭘 말하냐면 원하는 바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집 살래? 그러면 저의 목적이 뭔가요? 집 사고 싶은 거잖아. 이게 목적이잖아. 그 원하는 바니까 결국 뭘 말하냐면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여기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은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한 거니까 뭘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한 번요.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당사자의 뭘 가지고요?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이니까 결국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은 뭐 가지고요?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해석이 끝나면 좋은데 해석이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뭐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요.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은 결국을 뭘 말합니까?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므로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뭐 가지고 해석한 거죠?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끝나면 좋은데 해석이 안 끝나면 그때는 뭐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 뭔지 알죠? 퀴즈 나오는 게 뭐겠어요? 단순한 오랜 관행은 뭐예요? 사실인 관습. 이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돼요? 관습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 사실인 관습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사투리. 제가 그 사투리 중에서 저에게 가장 멘붕을 줬던 사투리는 뭐냐면 경상도 분들이 쓰는 말 중에서 아래라는 말이 있어요. 아래.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영화 봤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랫게 봤어? 이런 말을 써요. 처음에 제가 뒤집어서 봤나? 그랬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너 곱창 먹어봤어? 먹었니 요새? 아랫게 먹었어. 막 이런단 말이죠. 이게 결국 뭐냐면 경상도 분들은 이 아래라는 말을 밑 이런 의미를 쓰는 게 아니라 엊그저께 막연한 의미의 뭐죠? 과거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화 봤어? 그 영화 봤니? 응, 아랫게 봤어? 그럼 뭐예요? 엊그저께 봤어. 이런 의미를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분들은 그 당연히 다른 사람도 그 말을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시고 아주 쉽게 하는 말이 아래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런 말입니다. 자, 경상도 분이
아래라는 말을 썼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역의 사투리를 감안해 봤더니 관행을 감안해 봤더니 그 아래라는 말은 경상도 지역에서 엊그저께 막연한 의미의 과거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도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 사무실 가가지고 그 요새 그 분양권 얼마에 이랬더니 피가 2천만 원인데 이러단 말이죠. 처음에 저는 이 인간들이 무슨 드라큘라인가 피가 뭐야 그랬는데 그게 뭐죠? 프리미엄, 웃던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피라고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그럼 결국 이런 얘기죠. 그 양반이 피가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부동산 업자들은 프리미엄을 웃돈을 뭐죠? 피라고 한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사실인 관습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건 맞습니다. 뭐 건설 현장 가면 일본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뭐 시다바리니 뭐 십장이니 뭐 오야지니 뭐 오야지가 뭐냐 그랬더니 뭐 작업반장 뭐 이런 의미되다 그러면 그것도 뭐가요? 사실인 관습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뭐죠? 임의복교. 볼 도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해석이 안 돼요. 신의성실 및 조리인데 조리가 뭐였죠? 사물의 기본 법칙 뭐였어요? 상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의사표시 목적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인 관습 가지고 안 되고 임의복규 가지고 안 된다면 마지막에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의성실 및 조리도 뭐가 되는 거죠? 해석의 기준으로서 쓰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요 네 가지와 뭐가요? 요것이 결합돼야 되고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임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죠? 외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2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법률에게 해석의 성질이 나오는데 결론만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된다. 이유는 설명 안 합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좀 쉬었다가 202페이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